다음은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단신 뉴스입니다.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트럭을 몰아 응급실로 돌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로나 연방경찰은 지난 28일 저녁 11시경 캘로나 종합병원 현장에서 용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위협운전과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용의자는 이날 진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적어도 45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병원 측의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종합병원의 응급실 출입국 파손으로 약 15,000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일 주법원은 용의자에게 위협운전 혐의로 5,00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고 다른 혐의에 대한 판결은 정신과 의사의 소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했습니다. 이스트 밴쿠버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극적인 구조 덕분에 아무런 인명피해 없이 30일 오전 6시경 진화되었습니다. 커머셜 드라이브와 프랜스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한 이 집은 오래된 데다 나무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스프링쿨러도 갖추고 있지 않아 불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행히 소방관들의 빠른 구조 작업 덕분에 3명의 주민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발코니로부터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화재는 건물 뒤편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 거주자는 자신은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이미 다 회수하였고 아무것도 켜놓은 상태로 외출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랭리에 위치한 은행에서 입금 중이던 한 고객이 은행 강도를 잡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르겐트 라비 파워 씨는 예금 중에 은행 강도가 들어와 자신의 예금액을 포함한 돈을 강탈해서 달아나는 용의자를 추적하여 자신의 돈을 되찾았습니다. 잠시 후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경찰 관계자는 파워 씨의 행동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도나 도둑들은 항상 무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맞서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259명의 승객을 태운 마닐라행 필리핀 에어라인 비행기가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두 번이나 불시 착륙을 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불시 착륙은 30일 늦은 밤에 일어났으며 두 번째는 31일 오전에 일어났습니다. 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 비행기가 다시 되돌아오고 있었으며 수많은 경찰, 소방차, 그리고 구급차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밴쿠버 국제공항 측은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비행기 이착륙 시 이용되는 보조날개 결함이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V코리아 한국어 뉴스 이동현이었습니다. 2011년 새해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올해 계획하신 일들 모두 이루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